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, 성이 설씨고요. 네. 생년월일이 1970년 10월 2일이요. 남자고. 향후 이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. 그냥 느끼는 정말 이야기 좀 해줘보세요. 그분은 작년, 재작년 세월, 2년, 1년 반 전부터 좀 많은 고난은 있었을 거예요.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구설에 올라 있었을 테고,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작년 10월 달, 11월 달, 요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재기를 한다 소리가 나오고, 자기가 있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요. 이분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, 올해 그 운으로 예전에 자기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해요. 아, 이분이요? 네. 그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복도 참 많이 갖고 태어나신 분이에요. 아, 복을요? 네, 자기의 노력도 많이 하는 분이지만 자기 관리가 상당히 철저한 분이신 거 보네. 자기 관리가 상당히 철저하신 분인 반면에 주변의 복, 인복도 상당히 많고 복은 참 많이 갖고 태어나신 분이에요. 흔히 얘기하는 부모의 덕은 없지만 주변의 인복은 상당히 많은 분이에요. 그 복으로 인해서 그 자리까지 다시 한번 올라. 이 양반 누구예요? 나중에 썸네일로 보지 마. 나한테도 안 가르쳐줘? 몰라. 이래 좀 재밌어서 하는데. 이분이 이제 일단은 재작년이나 2, 3년 전에 구세수가 많았고. 네. 한 1년 반, 2년 요 때부터 그 어떠한 구설로 인해서 자기의 위치를 다 잃었을 거예요. 다 잃었을 거고, 그 이분 같은 경우에 작년, 그러니까 신축년 10월 상달, 그때부터 해서 운기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. 운기가 좀 많이 바뀌어서 10월, 11월, 요때부터 시작해서 운기가 많이 바뀌어 들어와요. 그래서 예전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해요. 아, 다시 뭐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운기다. 네. 그러고 이분 같은 다시 경우에 추락하는 건 없나요, 혹시? 다시 추락은 없어요. 이분이 자기 관리가 상당히 철저한 사람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 한번 아픔을 겪은 거에 대해서는 두번 다시는 하진 않는 사람이에요. 그러고 너무 철저해. 삶 자체가. 근데 어떻게 내리막을 탔을까? 그런 분이라 하세요. 일단 알겠습니다. 나중에 썸네일 한번 보세요. 제목하고.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욕할게요. 영상 못 나가게. 누구야? 끝.